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삼등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환삼등굴은 자잘한 씨앗이 모여서 떨어지면은 봄에 이렇게 무리를 이뤄서 그 자리에서 발화가 되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시기에는 이 줄기를 만져봐도 매끈한데요. 조금 더 자라서 덩굴을 길게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줄기에 까끌까끌한 가시가 있어서 살갗에 닿아서 긁히면은 상채기를 내는 고약한 잡초입니다. 이제 농민들한테는 아주 귀찮은 잡초에 속하는데, 이제 이런 환삼등굴조차도 우리 선조들은 나물로 먹고 또 약으로도 썼습니다. 이제 잎의 모습이 산삼잎을 닮았다고 이제 삼이란 이름을 붙여서 환삼등굴이라고 그러는데요. 양맹은 율초라고 합니다.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달에서 먹으면은 이뇨작용이 우수하고요. 또 몸이 붓는 부종에도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섭진이 심할 때 뿌리까지 캐서 찧어서 붙이면은 섭진 치료에도 아주 유용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식은 땀을 흘리고 또 폐결핵이라든가 학질 같은 그런 병에도 약으로 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애기들 아토피 피부염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뿌리까지 캐서 진하게 달인 물에다가 아토피가 심한 애기들 목욕도 시키고 또 진하게 달인 물을 그 아토피가 심한 부위에 수시로 발라주면은 아토피 치료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환삼등굴은 고혈압 치료제로서 아주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너무 과다하게 쏘여서 코가 맹맹하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몸이 으슬으슬 춥고 떨리고 할때 이걸 진하게 달여서 먹고 땀을 푹 내고 나면은 감기 치료에도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이제 이게 아주 줄기가 뻗어나갈 정도로 길게 자라면은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나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의 굵은 뿌리가 땅 지표면을 따라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캐가지고, 향을 맡아보면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늘에서 씻어서, 먹기 좋을 크기로 썰어서 그늘에 말려놓고 차로 달여서 음용을 하면은 아주 향이 좋고 건강에도 좋은 약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자그만할 때 줄기에 가시가 생기질 않아서 매끈매끈할 때 요때 이제 뽑아서 씻어서 비빔밥으로 활용을 해도 아주 향이 좋고 맛있는 그런 나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요 정도 상태의 걸 이제 뭐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을 튀겨 먹는다든가, 또 김치를 담가 먹는다든가, 또 장아찌를 담가 먹어도 아주 향도 좋고 영양가도 우수한, 약효도 우수한 그러한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뿌리 굵게 자라나가는 뿌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뿌리를 이제 우유나 요구르트에 갈아서 주스로 마셔도 되고, 또 설탕과 섞어서 효소를 담아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찮은 잡초인 환삼 덩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